자, 여기 두고 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헐. 헐, 여기가 드디어 내가 살 하숙집인가? 이야, 그래, 여긴가 보네. 뭐, 걸음 안 돼. 괜찮네. 아이, 그러긴 말이야. 걸음 안 돼.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에? 니가 왜 여기 있어? 하이. 나도 니 따라서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왔다 아이가. 응? 뭐?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니가 무슨 서울에 있는 대학교고? 이게 내다 김용식. 내 이름 석좌 기억해놓으라. 진짜 서울대라고? 그치,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 서운대 입학생 김용식이다. 오, 그래. 어, 축한다. 그건 됐고, 니 여기 산다고 니네 어머니가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도 여기서 살기로 했다. 와, 진짜 싫다. 가자 민수야, 우리의 꿈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열정? 열정? 열정! 아, 계십니까? 아, 저 오늘 입주하기로 한 김민수인데요. 그리고 뒤에 나 김영식. 계세요? 어머, 왔구나. 어. 그래, 얘들아 만나서 반갑단다. 난 여기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락 아줌마야.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면 된단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모. 그래, 멀리 타지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 일단 얼른 들어와. 들어와 빨리. 예, 이모. 아유. 그래, 진짜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일단은 우리는 행복하숙이야. 왜 행복하숙이냐? 아줌마 얼굴만 보면 하숙생들이 다 웃기 때문이야. 알겠지? 반응이 왜 이래? 어쨌든 일로 와봐. 어, 여기 우리 하숙집은 다른 하숙집과는 다르게 이렇게 TV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어? 완전 좋지? 예, 이모. 그리고 배고플 땐 여기 냉장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하숙집에는 룰이 좀 있어. 그 규칙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분리수거 잘하고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설거지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남녀 혼숙이 불가능해. 그리고 방은 깨끗이 써야 돼. 알겠지? 어, 예, 뭐 간단하네요. 뭐 알겠습니다. 그래, 일로 와봐. 그래, 그래. 너희 방은 2층에 있으니까 어, 여기 둘이서 같이 2층에 3인실 쓰면 된다. 아, 어, 예? 쟤랑요? 아유, 민수야, 어? 3인실! 어, 정말 즐겁겠다, 응? 가만히 좀 있어! 아유, 어쨌든 뭐 이 정도 되겠고, 올라가서 얼른 시렴. 이사 오느라 힘들었잖아. 민수야, 예. 가자, 우리 러브하우스로. 그래. 오? 오? 어, 생각보다 방이 넓네. 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오, 오, 침실 어딘데 침실? 어, 침실 여기 있네. 오, 오, 나는 이 자리. 나는 그럼 민수 옆자리. 어? 맞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3인실이라 하지 않았음? 어? 맞네. 여기 뭐 짐 있는 거 보니까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이 있나 보다. 아, 오면 인사 좀 해야겠다. 아, 짐 풀어야 니도. 아, 잠깐. 아, 좀 쉬자 민수야. 지금 열심히 달려왔잖아. 응? 우리 이 정도 휴식은 괜찮지 않나? 아, 안 된다. 나 내일 바빠가지고 지금 다 해놔야 된다. 에? 내일 왜 바쁜데? 설마? 어, 서울 가수나 만나러 가나? 어? 아니, 근데 방세 내려면은 알바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면접 보기로 했다.
에이 면접을 뭐 하루종일 보나? 지금 좀 쉬자. 좀 이따 서울에 있는 PC방도 좀 가고 어? 서울 공기 좀 맞고 어? 어떤데? 안 된다 캣다. 쉬자! 안 된다! 쉬자니까! 안 돼! 어이 거기 내 자리. 아, 스미마셍. 너네 신입? 하이, 이방 신입입니다.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간발에.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 그게 민수야. 이 방에 원래 살던 사람인가 봐. 아, 그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다고 하는 것 같아. 자기도 잘 부탁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네. 얘들아 저녁 시간이야. 빨리 나와 밥 먹어. 영식아,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럴까? 혹시 성함이? 교주려. 예? 그 교주로 씨 같이 밥 먹으러. 오늘은 새로운 애들도 있고 해서 이모가 대충 준비 좀 해봤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충청도에서 온 진철이. 서로 인사는 했니? 와타시노 나마요 교주려. 와타시노 소속 귀사이테. 밥은 부족하면 알아서 떠다 먹고 너무 반찬만 먹지 말고 나트륨은 건강을 해치니까. 그리고 다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잊지 마. 그럼 맛있게 먹으렴 얘들아. 예 이모. 와. 이야 민수야 이게 뭐야? 야 대충이 아닌데? 이야 이모 정체가 뭐야? 요리사인가? 야 이 음식들 보통 요리 실력이 아닌데. 야 우리 얼른 먹어보자. 이야 이거 제대로인데. 오마이. 진철아, 내가 너 시끄럽게 이렇게 먹지 말라 했지. 이럴 거면 그냥 먹지 마. 내놔. 안 돼요. 죄송해요. 한국인? 진짜 빨리 내놔. 아유, 같은 충청도 사람이라서 내가 봐주려고 했더니. 안 돼요. 왔다 마. 진짜 잘 먹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빠빠빠빠빠! 맛있긴 하대. 우리 이제 짐도 다 풀었고 내일 PC방 나가야지. 내는 내일 알바니까 얼른 자야지. 그래, 일찍 자자. 그래, 자자. 교주로 씨? 아니, 진철 씨, 불 꺼도 됩니까? 예예 그럼 소독하겠습니다. 집에서 나와 서울에서의 첫날밤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느낌을 받아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많은 것을 한 하루여서 바로 잠에 들 수 있었죠. 아, 이게 뭔 소리 너? 뭔 소리? 내 집 곧장! 내 집 곧장! 얘들아, 아침밥 먹어! 빨리 일어나! 네... 야, 진짜 빨리 내려와! 고면! 이모! 저 알바 면접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 그래, 잘 다녀와! 예, 이모! 그래요.
연락줬던 김민수 씨? 예. 나이가 20살이라 마음에 좀 걸리네. 아이, 이 시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 그래요 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에, 씩씩하네. 우후, 이걸로 월세 걱정도 끝. 맞다. 영식이 뭐 하려나? 알바도 구했겠다. 영식이랑 하루쯤은 PC방 있어도 괜찮겠네. 영식아. 오늘 PC방 고? 알았어. 거기로 갈게. 왔나? 게임이구나. 네, 협곡에 쉬는 거 알지? 이기고 있지 당연히. 이 스킬샷 보이나? 마! 내도 오늘 전장을 좀 누벼야겠다. 알바도 합격했고 좋네. 좋아, 축하한다 민수야. 근데 민수야, 어? 네 선생님한테 연락은 해봤음? 어? 어? 네 서울대학교 합격한 거 선생님 때문에 공부한 거잖아. 아, 정신없어가지고. 맞네. 연락 드려야겠다.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고맙다 영식아. 뭘? 라면 살아있다. 선생님 연락처가 여기 있다. 전화 걸어도 되겠지? 에이, 네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당연히 전화로 말씀드려야지. 근데 내 너무 떨리는데 도구로 그냥 할까? 말 버벅될 것 같은데. 마! 장난하나? 남들 할게! 전화로 말씀드려라! 그치! 알았다! 전화 간다! 간다! 한번 해봐! 그렇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전화번호이거나 자신이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